김치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추 통김치를 물에 담가 우렸다가 잘게 썰어 넣고 쓴 죽입니다. 또는 김치를 물에 잠깐 헹구어 잘게 썰고 고기나 멸치를 넣어 심심하게 간장간으로 국을 끓이다가 쌀을 불려 넣고 쓴 죽입니다. 문헌 자료 조선 요리 제법 강신영 1934년 377페이지고요.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강신영 1954년 227페이지입니다. 문헌 자료 1 조리 조선 요리 제법 원문 재료 김치 한 보시기 기름 반 숟가락 고기 40 문, 깨소금 한 숟가락, 쌀 5호, 간장 한 숟가락, 김치를 채 썰고 고기를 잘게 채 치고 기름과 파 익은 것과 깨소금을 솥에 넣고 쌀을 불려서 그 위에 넣고 물을 적당하게 치고 죽을 쑤어 간 맞춰서 고춧가루를 쳐서 먹나니라. 번역문 재료 김치 한 보시기 기름 반 숟가락 고기 40문 깨소금 한 숟가락 쌀 5호 간장 한 숟가락 김치를 채 썰고 고기를 잘게 채친다. 그리고 기름과 파 익은 것과 깨소금을 솥에 넣고 쌀을 불려서 그 위에 넣고 물을 적당하게 치고 죽을 쓴다. 감아주어서 고춧가루를 쳐서 먹는다. 조리법 김치와 고기를 잘게 채친다. 2. 쌀 불린 것, 기름과 파 익힌 것, 깨소금을 솥에 넣고 물을 적당하게 부어 죽을 쓴다. 3. 간을 맞추고 고춧가루를 쳐서 먹는다. 조리 기기는 솥입니다. 문헌 자료 2.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원문 재료 김치 잘게 썰어서 한 보시기 소고기 반에 반근 쌀 3호 간장 간 보아서 후춧가루 조금 깨소금 한 큰사시 기름 한 차사시 1. 겨울 통김치를 속에 있는 양념만 털어 가지고 잘게 채쳐 놓고 2. 고기는 연한 살로 가늘게 실같이 채쳐서 가진 양념을 하고 3. 이번에는 고기와 김치를 섞어서 냄비에 넣고 잠깐만 볶다가 물을 치고 여기다가 쌀을 넣고 끓여서 죽을 쑤어가지고 간장으로 간을 맞추어 그릇에 담고 고춧가루를 조금 뿌려 놓으라. 번역문 재료 김치 잘 썬 것 보시기 소고기 4분의 1근 쌀 3호 간장 적당량 후춧가루 조금 깨소금 한 큰술 기름 한 작은술 1. 겨울 통김치를 속에 있는 양념만 털어서 잘게 채쳐 놓고 2. 고기는 연한 살로 가늘게 실같이 채쳐서 가진 양념을 하고 3. 이번에는 고기와 김치를 섞어서 냄비에 넣고 잠깐만 볶다가 물을 치고 여기에 쌀을 넣고 끓여서 죽을 쑤어 가지고 4. 간장으로 간을 맞추어 그릇에 담고 고춧가루를 조금 뿌려 넣는다. 조리법 1. 겨울 통김치를 속에 있는 양념만 털어서 잘게 채쳐 넣는다. 2. 고기는 연한 살로 가늘게 실같이 채쳐서 가진 양념을 한다. 3. 고기와 김치는 섞어서 냄비에 넣고 잠깐만 볶다가 물을 치고 여기에 쌀을 넣고 끓여서 죽을 쓴다. 4. 간장으로 간을 맞춰 그릇에 담고 고춧가루를 조금 뿌려 넣는다. 조리기기 냄비입니다. '까치콩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회요 최한기 1830년경
현두주기라고도 하고요. 문안자료 1 농정회유 본문 100편도 방근 인사 이전 작세편 용수전즉 함의작죽 봉령 위말 정일량 갱미이합 선자죽 수가봉령 말동자 기식 치역수불 득수 번역문 100편도 반근 인삼 두 절을 작은 편으로 썰고 물을 넣어 끓여 즙을 만든 뒤에 쌀을 넣어 죽을 쓴다. 복령을 가루내어 깨끗한 것으로 한 양을 뱃살 두과 함께 먼저 죽을 쓴 다음 복령 가루를 넣어 함께 끓여 말는다. 잠자려고 해도 잠을 잘 수 없는 증상을 치료한다. 조리법 방법 1. 1. 100편도 0.5근과 인삼 2절을 작은 편으로 썰어 물을 넣고 끓여 즙을 만든다. 2. 1의 쌀을 넣고 죽을 쓴다. 방법 두 번째. 복령 가루 한 양을 맵쌀 2과 함께 넣고 죽을 쓴다. 2. 1의 복령 가루를 더 넣고 끓인다. 깨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헌자료에는 한 네 가지가 있는데요. 조선무쌍, 신식요리제법, 우리음식, 세네 번째는 조선요리제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선무쌍 신식요리제법은 이용기 1936년에 출간했고요. 우리음식은 1948년, 조선요리제법은 21년과 34년에 각각 하였습니다. 문헌자료 1. 조선무쌍 신식요리제법 원문 번역문 조리법 깊게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은 깨를 구중국보하야 두었다가 매양 두 없이 더운 물에 담갔다가 배부자기에 싸서 부비어 붓질을 버리고 다시 물에 담가 즙을 짜서 때려 먹되 맵쌀과 소거죽을 주워 먹으면 문장에 허술한 걸 다스리고 기력을 더하고 근골을 굳게 하나니라 또는 흑임자를 두 보씩 끼면 쌀을 한 보씩쯤 하나니 먼저 이것을 각각 씻어 물에 불려놓고 맷돌에 갈되 쌀 한 술 넣고 갈다가 깨 한 술 넣고 갈아서 이렇게 번갈아 가며 넣어 갈아서 채 받쳐 솥에 붓고 끓여서 꿀이나 설탕에 넣나니 공연은 이 위에 말하였노라. 네, 번역문입니다. 검은 깨를 구중북포, 그러니까 여기는 약재를 만들 때에 찌고 말리기를 9번씩 하는 일. 여기 구중북포하여 두었다가 매번 두옵씩 더운 물에 담갔다가 배 보자기에 싸서 비벼 껍질을 버린다. 그리고 다시 물에 담가 즙을 짜서 달먹는다. 맵쌀과 섞어 죽을 쑤어 먹으면 오장에 허전한 것을 다스리고 기름을 더해주고 근골, 고격과 뼈를 굳게 한다. 또는 검은 깨 두 보식이면 쌀을 한 보식이쯤 준비한다. 먼저 이것을 각각 씻어 물에 불려놓고 맷돌에 갈때 쌀 한 숟가락을 넣고 갈다가 깨 한 숟가락을 넣고 간다. 이렇게 번갈아 가며 넣어 갈아서 체에 맞춰 솥에 붓고 끓인다. 끓여서 꿀이나 설탕에 넣는다. 효과는 이 위에서 말하였다. 네, 조리법입니다. 방법 1. 1. 검은 깨를 구중포하여 두었다가 매번 더운 물에 담갔다가 배 보자기에 싸서 비벼 껍질을 버린다. 2. 다시 물에 담가 즙을 짜서 다여 먹는다.
방법 2. 1. 검은깨와 쌀을 준비한다. 2. 각각 씻어 물에 불려놓고 맷돌에 갈대 쌀을 넣고 갈다가 깨를 넣고 간다. 3. 이렇게 번갈아 가며 넣어 알아서 체에 맞춰 솥에 붓고 끓인다. 4. 끓여서 꿀이나 설탕을 먹는다. 조리기기는 배부자기, 맷돌, 솥, 체입니다. 문헌자료 2. 우리 음식입니다. 원문 번역문 조리법입니다. 재료 참깨 2dl, 쌀 0.6dl, 물 4dl, 소금, 꿀, 각 약간. 참깨는 흰 것이나 검은 것이나 다 좋다. 깨를 씻어서 잠깐 볶은 것을 물 2dl쯤 가하여 갈아서 채로 받쳐서 냄비에 넣고 펄펄 끓인다. 쌀을 불렸다가 따로 갈아서 깨가 끓기 시작할 때 함께 넣어서 한 큼씩 끓인 것을 소금을 가하여 식힌다. 먹을 때에 꿀을 좀 더하면 더 좋다. 쌀과 깨를 같이 갈아도 좋은 듯 하나 끓인 뒤에 국물이 지기 쉬우니 손이 가더라도 따로따로 가는 것이다. 번역문 재료 참깨 200ml, 쌀 60ml, 물 40ml, 소금, 꿀 각 약간. 참깨는 흰 것이나 검은 것이나 다 좋다. 깨를 씻어서 살짝 볶은 것을 물 200ml 정도 넣고 갈아서 채로 받친 후 냄비에 넣고 팔팔 끓인다. 쌀을 불렸다가 따로 갈아서 깨를 끓기 시작할 때 함께 넣고 한 소금 끓인 다음 소금을 넣고 식힌다. 먹을 때 꿀을 조금 넣으면 좋다. 쌀과 깨를 같이 갈아도 좋을 듯하나 끓인 뒤에 온물이 생기기 쉬우므로 손이 가더라도 따로따로 가는 것이 좋다. 조리법 1. 깨를 씻어서 살짝 볶은 것을 물 200ml 정도 넣고 갈아서 채를 받친다. 참깨는 흰 것이나 검은 것 등을 쓴다. 2. 냄비에 넣고 펄펄 끓인다. 3. 쌀을 불렸다가 따로 갈아서 깨가 끓기 시작할 때 함께 넣고 한 소금 끓인 다음 소금을 넣고 식힌다. 먹을 때 꿀을 조금 넣으면 좋다. 쌀과 깨를 같이 갈아도 되나 끓인 뒤에 온물이 생기기 쉬우므로 손이 가더라도 따로따로 가는 것이 좋다. 조리기기는 냄비입니다. 문헌자료 3. 조선요리제법 원문 흑임자가 두 보식이면 쌀은 한 보식이를 하나니 먼저 이것을 각각 씻어 물에 불려가지고 맷돌에 갈대 쌀 한 숟가락 넣고 갈다가 깨 한 숟가락을 넣고 갈고 또 그렇게 하고 연하여 번갈아 가며 넣어 갈아서 체에 받쳐가지고 솥에 붓고 끓여서 꿀이나 설탕을 쳐서 먹느니라. 네, 번역문입니다. 흑임자가 두 보식이면 쌀은 한 보식이를 한다. 먼저 이것을 각각 씻어 물에 불려가지고 맷돌에 간다. 갈때 쌀 한 숟가락 넣고 갈다가 깨 한 숟가락을 넣고 갈고 또 그렇게 하고 이어서 번갈아 하며 넣어 갈아서 체에 받쳐가지고 솥에 붓는다. 다 끓여서 꿀이나 설탕을 쳐서 먹는다. 조리법 흑임자와 쌀을 각각 씻어 물에 불린다. 2. 쌀 한 숟가락과 깨 한 숟가락을 번갈아 갈며 맷돌에 넣고 간다. 3. 다 갈았으면 체에 받친 후 솥에 붓는다. 4. 다 끓인 후에 꿀이나 설탕을 쳐서 먹는다. 조리기기, 맷돌, 체, 솥입니다. 문헌사, 문헌자료, 조선 요리제법입니다. 원문 번역문 조리법 조리기기입니다. 재료 흑임자 두 보식이 물 네 보식이 쌀 한 보식이 흑임자와
쌀을 각각 씻어서 모래 없이 잃어가지고 물에 담아서 잘 굴린 후에 냄돌에 갈 때에는 한 숟가락 넣고 갈다가 깨 한 숟가락 넣고 갈고 물을 저어가면서 또다시 그렇게 하여 현하여 번갈아 가면서 넣어 갈아서 체에 받쳐가지고 솥에 붓고 끓이다가 물은 끓이면서 적당히 조절할 것이며 다된 후에 합에나 대접에 담아놓고 꿀이나 설탕을 넣어서 먹나니라. 네, 번역문입니다. 재료 흑임자 두 보시기, 물 한 보시, 물 네 보시기, 쌀 한 보시기. 흑임자와 쌀을 각각 씻어서 모래 없이 잃어가지고 물에 담아서 잘 굴린 후에 맷돌에 간다. 갈 때에는 쌀 한 숟가락 넣고 갈다가 깨 한 숟가락 넣고 갈고 물을 쳐가면서 또 그렇게 또다시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넣어 간다. 그 후에 해체에 받쳐가지고 솥에 붓고 끓인다. 물은 끓이면서 적당히 조절하면 붓는다. 다 된 후에 합이나 대접에 담아놓고 꿀이나 설탕을 넣어서 먹는다. 조리법입니다. 1. 흑임자와 쌀을 각각 씻어서 모래 없이 잃고 물에 담아서 잘 불린 후에 맷돌에 간다. 2. 갈 때에는 쌀 한 숟가락 넣고 갈다가 깨 한 숟가락을 넣고 갈고 도중에 물을 넣고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넣어서 간다. 3. 체에 맞춰 솥에 붓고 끓인다. 물의 양은 끓이면서 적당히 조절하여 붓는다. 하며 붓는다. 4. 합이나 대접에 담아놓고 꿀이나 설탕을 넣어서 먹는다. 조리기기는 맷돌, 채, 솥입니다. 꿀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료찬여 전순이 1460년 섬이라고도 하고요. 원문 치소와 설주, 양미, 도미, 섬이 각 삼합, 나벼 반, 탄한대, 동료 수이성, 자양미, 삼미, 교거제, 이집자도 미삼미, 비, 고거제, 이집자서 미삼비, 고거제, 진압증조, 납소, 회복반납, 공심오후, 각수, 아수, 아대소, 가감. 네, 번역문입니다. 소아의 물설사를 치료하려면 네, 기장살, 입살, 찰기장살, 각 사호, 타란만한 크기의 반 정도 되는 밀랍, 동쪽으로 흐르는 물 두 대를 준비한다. 기장살을 삶아 세 번 끓이면 짜서 찌꺼기를 제거하고 다시 그 물에 입살을 넣어 삶아 세 번 끓이면 짜서 찌꺼기를 제거하고 다시 그 물에 찰 기장살을 삶아 세 번 끓이면 짜서 찌꺼기를 제거하고 밀랍을 그 물에 넣어 밀랍이 다 녹은 후에 매번 반옥씩 오후 공부에 복용시킨다. 아이가 크고 작은 것에 따라 가감한다. 네, 조리법입니다. 1. 기장살 3홉을 삶아 3번 끓으면 짜서 찌꺼기를 제거한다. 2. 그물에 입살 3홉을 삶아 3번 끓으면 짜서 찌꺼기를 제거한다. 3. 다시 그물에 찰 기장살 3홉을 삶아 3번 끓으면 짜서 찌꺼기를 제거한다. 4. 다시 그 물에 밀랍을 넣어 다 녹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꿀, 팥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료찬여 전순이 1460년 적소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 배홍종 농결 적소도 잡죽 여상법 투밀식지 번역문 뾰루지로 인한 피고름을 배출하려면 팥으로 보통 요리하는 방법과 같이 죽을 만들고 꿀을 넣어 먹는다.
조리법 팥으로 죽을 만든다. 이 꿀을 넣는다. 네, 간단하죠. 팥죽에 꿀을 넣어서 꿀 팥죽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꿀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보양지 서유구 19세기 초 약계학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 우 치번갈 장부건고 갈불지 약의일적 치어상법 세절 총백일학 갱미이학 세연 상화갱 작화학 하오미 초 쟁공심식지 상장복 가묘. 네. 번역문 또 다른 방법. 번갈을 치료하고 오장육부가 바짝 말라 갈증이 멈추지 않는 것을 치료한다. 꿩 한 마리를 보통 방법대로 손질하여 잘게 썰고 총백 한 줌, 맵쌀 두 옥을 곱게 간 것을 모두 국에 섞어 팍을 만든다. 오미, 산초, 장을 넣어 공복에 먹는다. 늘 만들어 복용하면 효험이 아주 묘하다. 조리법입니다. 1. 꿩 한 마리를 보통 방법대로 손질하여 잘게 썬다. 2. 총백 한 줌, 맵쌀 두 옥을 곱게 간 것을 모두 국에 섞어 팍을 만든다. 3. 오미 산초창을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지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지를 잘게 썰고 간장칸으로 맑은 국을 끓이다가 쌀과 조를 불린 것을 넣고 죽을 쓰면은 낙지죽이 됩니다. 남매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국수로 썰어 끓물에 삶아 건져 놓고요. 붉은 팥을 푹 고아서 체에 걸러 가라앉혔다가 먼저 국물을 받아 끓인 후 준비한 칼국수를 넣고 팥 앙금을 넣어 수어 소금간을 하면 남매죽이 됩니다. 냉이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살림경제의 홍만선 18세기이고요. 제체라고 합니다. 고사신서 서명응 1771년이고요. 치생요람 광화 17세기입니다. 문헌정보 1 살림경제의 원문 제체생전야중 능동 불사 자축기 능인혈기 간명목 본초 자루청명 불견물 4월 8일 최상동 근료목동 상동 번역문입니다. 전야에 난다. 추운 겨울에도 죽지 않는다. 제채 냉이로 죽을 쑤어 먹으면 피를 인도하여 간경에 돌아가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 중류본초 그 시로는 청명이 되어 보이지 않는 것을 치료한다. 4월 8일에 채취한다. 중류본초 뿌리는 안지를 치료한다. 중류본초 조리법 냉이로 죽을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헌자료 2 고사신서 원문
제체 성온화, 중리오장, 자죽기, 능인혈기관, 채소산독, 서시상담체료기, 번역문 냉이는 성질이 따뜻하여 위와 오장에 이롭다. 죽을 끓여 먹으면 피가 끓어 간으로 돌아가게 한다. 채소산이 글을 읽을 때 늘 냉이를 먹으면서 요기했다고 한다. 조리법. 냉이를 준비해 손질한다. 손질한 냉이로 죽을 끓인다. 문헌자료 3. 치생요람 원문. 체와 중기 리오장 전주금담지 류기 번역문. 냉이는 중초의 기를 화기롭게 하고 오장이 유익하다. 죽을 끓여 먹으면 요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냉이를 준비하여 끝까지 손질합니다. 이 손질한 냉이로 죽을 끓입니다. 네, 간단하죠. 녹각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맵쌀죽 한 사발에 녹각상 닭본중과 소금 한 숟가락을 넣어 먹는 약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녹각이 약재로 많이 썼기 때문에 죽에 넣으면 약의 효과를 볼 수 있나 봅니다. 그래서 녹각죽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문헌자료를 보면은 박해통고 저자미상의 18세기 이후에 녹각죽법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문. 네. 매백 미죽 일환 잎 녹각 상분 오전 백염 일비 교균보 식대 능보수 내뢰 치아 보정 혈구 원기. 네, 번역문입니다. 매번 백미죽 한 사발에 녹각 다섯 녹각 가루 5전, 흰 소금 한 숟가락을 넣어 잘 섞어서 복용한다. 보양식으로 효능이 좋다. 골수와 대뇌를 보아여 이를 튼튼하게 하고 정기와 혈액을 보아여 사람의 온기를 보존해 준다. 조리법. 흰 쌀죽 한 그릇에 녹각 가루 5전, 흰 소금 한 숟가락을 넣는다. 잘 섞어서 복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플하게 흰 쌀죽이 있으면 그냥 녹각 가루하고 소금을 넣어서 섞어서 먹는 형태입니다.